어디까지나 캣맘과 캣대디 한쪽의 주장일 뿐 제작진은 의심받는 노인에게도 사실을 확인해봤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안녕하세요. 네. 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아니 그 고양이 관련해서 뭐 좀 여쭤보려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게 막 사람들 말로는 쥐약 놔가지고 닭고기에 예전엔 그러셨어요? 집에 네. 고양이 키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뒤에 누워서 머리 아까 이렇게 하고 네. 3년 전에 그래서 3년 전에 손 대지 말라고. 너무 쉽게 또 대수롭지 않게 노인은 3년 전에는 고양이를 죽였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인이 콕 집어 3년 전의 일이라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축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우, 구더기도 껴있고요, 지금. 맞네, 네, 쥐약. 쥐약. 아, 이게 좀 된 것 같아요. 네, 입 됐습니다. 아, 네, 여기 또 지금 세 그릇째 고양이들이 먹은 거 보이시죠? 아, 네. 할아버지!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왜, 고양이를 왜 쥐약하시냐! 지금 뭐 하시는 거야, 할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야, 이게 지금? 그들이 잠복까지 하며 살며남을 찾으려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치킨이나 이런 거, 생닭이라는 건 놨잖아요. 이게 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인지 능력이 떨어진 어린이들이 먹어버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산책 나온 강아지들도. 네, 그다음에 산책 나온 강아지들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청난 범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현장엔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도 출동했습니다. 다시 벌금까지 냈으면 좋아요. 남편 정신 못 차리면 되는 거죠. 예, 요새는 동물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 간다는 거 몰라요? 예? 아니 아저씨 집에다 놓은 것도 아니고 다른 데다 이런 데다가 아니 만약 그 키우는 개가 그거 죽으면 어떻게 되는 재물손괴야. 예? 재물손괴. 남이. 예? 어쩌신 말씀. 키우는 개 같으면 남이 재산이잖아요. 감독님. 예? 아니 2년 전에. 그때 벌금 얼마나 했어요? 70만 원. 아 7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저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 갖고 나오세요, 다. 경찰 앞에서 잘못을 시인한 노인은 좁은 구멍 안으로 몸을 구기고 들어갑니다. 잠시 후 나온 노인의 손에는 닭고기가 들려있었고 모두 쥐약이 묻은 채였는데 곧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쥐약을 몸에 같이 갖고 내가 닭을 사서 쥐약을 묻혔고 나는 고양이가 싫다. 다 죽어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먹고 죽으라고 놨다. 라고까지 자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뭐 사체가 없어서 그렇다. 그럼 사체를 찾아왔더니 이 사체가 이 독약을 먹고 죽었는지 저 독약을 먹고 죽었는지 그걸 입증이 안 된다.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가야 될 부분인 건가? 지금 현행법상 뭔가 독극물을 사용해서 이 길고양이든 강아지든 그럼 동물들을 살해하는 행위는 엄연히 법 위반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당연히 법 위반이고요.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네.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을 개정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과거에는 이런 동물 살상이나 학대 행위가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 1천만 원 이하 정도로 미약한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배로 올렸거든요. 징역 2년 이하 혹은 2천만 원 이하로. 그리고 최근엔 다시 한번 개정이 돼서 네. 징역 3년 이하 혹은 벌금 3천만 원 이하. 강해졌네요. 상당히 형량은 강해졌지만 네. 실제 집행률은 높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권고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 아,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로 2010년도에 69건, 그래서 2019년도에 914건으로
특징하네요. 16세 13배가 폭증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러니 하는 것은 더 심각한 것은 그 중에 실형을 선고받은 건수는 고작 10명밖에 안 됩니다. 이거 뭐 법이 있으나마나 손방망이 처벌이잖아요. 실제 집행은. 네. 적발은 많이 되는데 실제 처벌은 안 된다. 그러려면 법이 왜 있는 겁니까? 이게 현행법상 일단 동물은 물건이다. 재물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자가 이 물건, 반려견, 반려묘, 뭐 이 동물들을 처분하고 수익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올해 7월 달에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이제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법적 지위가 주어짐으로 인해서 아마 좀 강력하게 처벌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